반갑습니다. YJ 유클럽 윤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기술은요, 유키슬랙이 들어간 응용 변형 콤보입니다. 그 제가 전에 말했던 91요.com에서 최근에 올라왔던 튜토리얼이고요. 간단한 기술 요소가 몇 가지가 합쳐진 기술이에요. 그래서 기술 이름이 따로 없고 그 유키슬랙 변형 콤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거니까요. 한번 천천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트라피지 했다가 엄지로 가서 넘기고 한번 쭉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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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튕기고 쭉 쭉 쭉 그 다음에 여기서 유키슬랙이 들어가서 마지막에 잡고 넘기고 슬랙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기술인데요. 천천히 한번 강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트라피지를 했다가 엄지로 넘어가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잡고 이쪽 슈를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검지로 잡으신 다음에 뷰를 놓으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걸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엄지로 요 줄을 이렇게 잡으시고, 자, 이쪽 줄을 놓으시면서 다시 검지로 가시면 후디니 마운트 상태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쪽 줄로 한번 넘겨주세요. 이때 이쪽 엄지가 오른손 엄지 줄로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손만 이렇게 꺾어가지고, 자, 왼손 쪽으로 뒷줄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검지 부분의 줄 앞에만 빼주시고, 엄지로 쳐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이런 후디니 마운트 상태가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왼손 중지 쪽으로 요요가 넘어가시고, 자, 캔디레인처럼 엄지랑 검지를 그냥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손목에 들어간 후디니 마운트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엄지를 또 이번에 잡으시고 이 검지를 빼주신 다음에 왼손을 꺾어주시면 툭 하고 뭔가 고리가 나와요. 근데 원래는 이제 거는 기술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걸지 않습니다. 걸지 말고 그냥 몸을 쭉 당겨주세요. 네, 고리를 없앤 다음에 다시 이 고리를 왼손 쪽으로 쳐주세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자, 이 상태. 그 다음에 한 번 더 걸어주시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오른손 요 고리를 쳐주시면서 왼쪽 끈이 하나가 풀릴 때 잡아주시는 거예요. 튀어. 자, 이런 식으로 딱 잡아주신 다음에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상태에서 걸고, 이번에 유키슬랙이 이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유키슬랙을, 아이고. 자, 이번에 유키슬랙을 거시고 다시 걸어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엄지, 왼손 엄지로 이 줄 잡아주시고, 자,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가면 이때 여기서 휘비 이런 식으로 쳐줘야 돼요. 예, 그러면 유키슬랙 변형 콤보가 완성이 됩니다. 자, 처음부터 쭉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트라피즈 엄지 치시고 트라피즈 해주시고 엄지 잡으시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뒷줄 엄지 다시 넘어가고, 자, 이 상태에서 툭 줄 빼주시고 넘어가고, 자, 이 상태. 그 다음에 두 줄 들어가고 쳐주시고 잡아주시고 여기서 유키슬랙 바로, 아이고, 유키슬랙에서 자꾸 넘어가네요. 다시 유키슬랙 부분만 다시 볼게요. 자, 유키슬랙 들어가고 엄지 잡아주시고 마지막에 들었다가 걸어주시면 유키슬랙 응용 콤보가 완성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유키슬랙 콤보가 들어가는 변형 콤보였습니다.